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속되는 두통이나 요통 때문에 약을 먹는 대신 해결되지 않은 걱정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자.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몸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단순하게 두려움을 극복하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두려움은 압도적으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를 크게 뒷걸음질치게 만든다. 가끔 우리는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서 자기 연민을 느낀다. 우리는 도움을 구하고 타인을 비난하거나 혹은 운이 없었다고 말한다. 왜 그런 고통을 겪는지에 대한 답과 설명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은 깨닫지 못한다. 추천글, 스트레스, 불안감, 두려움을 극복하는 14가지 방법. 몸은 우리가 억압하는 감정을 표현한다. 가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갑작스러운 불안이나 심한 두통이 생기곤 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싫으며 속이 거북해져 느껴지는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를 분석하지 않고 고통 자체에만 집중한다. 불안은 누군가를 잃거나 버림받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험과 연관된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두통은 특정한 삶의 부분들을 반추하고 미궁으로 빠지게 하는 심한 걱정 때문일 수 있다. 추천글, 아침 두통의 주 원인. 몸과 마음을 분리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경고신호로 몸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몸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그 경고 신호들을 무시한다. 자기 파괴적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제대로 마주하며 더 이상 무시하지 않는 것은 그런 고통스럽고 자기 파괴적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두려움은 알아서 사라지지 않는다. 마주하고 해결해야만 한다. 두려움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머무르든 사라지든 한다.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프다는 점은 사실이다.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 탈출하고 그 기분 나쁜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고 탈출하기를 선택하면 두려움이 머물며 조금씩 자라나 몸을 통해 점점 더 드러나도록 만들게 될 것이다. 추천글, 고통스러운 감정 완화하는 방법 4가지. 불안 발작은 습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통은 참을 수 없는 편두통이 될 수도 있다. 두려움에 등을 돌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상황에 계속 머문다면 우리는 색깔도 빛도 없는 회색빛의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몸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이끌게 하라. 우리가 몸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면 어떨까? 귀를 막는 것을 멈추고 마주해야 할 사실을 가까이서 들어보면 어떨까? 그것은 누군가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라는 것일 수도
상처주는 사람과 헤어지라는 것일 수도, 혹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라는 것일 수도 있다. 두려움을 받고 오르고 이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 두려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을 줄일 수 있도록 몸이 보내는 정보를 이용하자. 두려움은 그저 두려움일 뿐임을 기억하라. 가끔 이런 두려움은 실재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불안정함 및 마음속을 떠도는 잘못된 믿음에서 만들어진 것일 때도 있다. 추천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두려움을 없애주자 용기를 갖자 몸에서 느끼는 통증을 상처가 아니라 도움의 손길로 여겨라. 일시적인 편안함을 느끼려고 약으로의 통증을 넘는 것을 멈추자. 통증이 지속된다면 아마 당신이 저항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귀를 열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라.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의 여부는 몸이 말해줄 것이다.